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요, 제10회 경기도 주민자치대에 바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천시는 시흥 ABC 행복학습타운 치러진 제10회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경기도 주민자치대회는 우수 주민자치 정책 및 사례를 주민자치위원이 직접 발표해 시, 군, 우수 정책을 상호 공유 확산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입니다. 이날 서류 심사를 통해 17개 시군이 합창, 뮤지컬, 댄스 등 퍼포먼스를 가미한 사례 발표를 하며 열띤 경합을 벌었습니다. 이천시는 이번 대회에서 2012년부터 매년 본선에 진출해 수상을 해왔으며 이번에 대상을 수상하며 그간 발전된 이천시 주민자치 우수성을 유감없이 선보였습니다. 우수사례 발표자 김태우 백상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우리 마을을 조금 더 행복하고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온 것뿐인데 큰 상까지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례 제목처럼 함께 행복한 주민자치 사업을 하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한편 최우 수상은 고양시, 우수상은 시흥, 성남, 안산시가 또 여주시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